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 룻기 1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지난주 우리 살폈습니다만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므오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남이여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머니를 향하여서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좋습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예년 같으면 온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니의, 할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선물을 드리고 또 예약해둔 식당에 가서, 그것이 뭐 아주 값비싼 식당이든지 아니면 소박한 식당이든지 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맛있는, 특별히 어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주문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더스 데이 또 주일날 오면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을 어머니들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마더스 데이 당일날 자녀들이 잠시라도 부모님 댁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 하더라도 호교모를 우리 자녀 그리고 손자녀들의 감염을 우려해서 오지 말라고 오히려 손사래를 치는 이런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전의 화려함과 그런 풍성함은 없더라도 정말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면 그날 주일 설교에 주로 전파되는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부모 공경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더스 데이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용되는 성경의 인물을 들자면 단연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룻의 그 지극한 효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로 인용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룻기 본문 1장 16절로 17절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이 본문을 보도록 하죠. 룻이 가로되 나를 떠나라 하며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읽어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며느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모압 땅에서 10년 거하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빈털터리가 된, 너무나 처절한 신세가 된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일어서는데 두 며느리, 그 며느리들도 남편을 잃은 이른바 과부가 되었는데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섬기겠다고 났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나의 죽은 두 아들에게, 그리고 홀로 된 나에게 너무 선대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앞날을 생각해라. 너희 친족,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의 입장이 두 사람 간에 판이하게 나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4절에 놓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똑같이 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바는 울며 입을 맞추고 자기 친족, 자기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Ruth clung to her. Cling, clung, clung이죠. Cling이란 것은 껌처럼 찰싹 붙다 이런 말.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악교풀, 오늘로 말하면 본드입니다. 이 본드에, 악교풀에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악교풀을 붙이면, 본드를 붙이면 정말 정말 웬만해서는 그것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섬기겠다고 결심했다는 룻의 고백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표현에, 특별히 여러분 룻기 15장의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바가 울면서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의 친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의 동서는 그 백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그렇게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백성과 신을 따로 떼내지 않고 연합해서 연결지어서 함께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서 내가 어느 백성, 어느 민족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이 믿는 신에게 함께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그 백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제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가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준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룻기 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룻기 2장 12절의 그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보리 추수철이 돼갖고 보리를 수확한 그 밭에는 이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간 밭이 마침 보아스가 경영하는 운영하는 밭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이 백성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온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그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룻이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것은 바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바로 그가 하나님 백성되기 위하여 백성됨을 누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룻은 모압 신을 금오소 신을 섬기던 모압 조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모압 땅에 흘러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와보니 시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가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자기 친족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만큼 배타적입니다. 그 땅에 따라 들어가면 일단은 인종차별당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면 그곳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막무가내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 고향 땅으로 남으면 새로운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자기 친족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모압 백성이 섬기는 금오소 신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던 근본 이유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공경의 마음 때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의 사랑과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랑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질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냐? Because he, 하나님께서 first love us,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온전히 보여주신, 그가 먼저 first loved us,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한다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없다. 요한 1서 4장 20절 그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루시 자기의 모든 행복을 다 내려놓으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 그토록 공경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보통 여러분 어릴 때 부모나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배품을 직접 경험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고 사용하고 그렇게 씀씀이가 넉넉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경험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비록 그런 경험이 적더라도 정말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느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냐면 이웃 사랑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 사랑, 우리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의 최초의 이웃인가? 뭐라고요? 누가 우리의 최초의 이웃인가? 여러분, 십계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이 십계명을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고 적용해 놓은 모든 율법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하면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가지로 예수님 압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도 보면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들으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항목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항목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의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너희가 사랑해야 할 최초의 이웃은 누구냐? 내 부모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면에서는 모순된 삶에 대해 이렇게 책망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 5계명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는 싶은데 부모님을 공경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렸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다, 헌금했다. 그러면 나는 부모 공경 자연적으로 면제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의 최초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랑한다는, 헌신한다는 이유로 내 부모 공경 무시해도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루시 왜 이와 같은 삶을 그렇게 실행에 옮겼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은 그를 붙조차더라. 룻 clung to her.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cling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악유풀에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붙조차트라라는 이 말의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어디일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했는데 이 아내와 연합하는 것,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붙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두 사람이,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결혼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했다면 남편이 가진 모든 것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내의 것이 됩니다. 왜요? 둘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그 빚 함께 나눈 것입니다. 남편의 빚이 아내의 빚이 되고 아내의 빚이 남편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루시 나오미를 붙조차드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유함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아픔과 고통과 눈물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뭡니까? 진지한 의미의 연합이요,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부모 관계, 우리의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말 동기들,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진 것, 그리고 그 부모 아래서 함께 태어나 형제 자매 된 것, 여러분 원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셨고 부모 자식이 되게 하셨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눈물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지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공경이요, 섬김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웃인 부모에 대한 부모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로 이제 장성해서 각각의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서로 살림살이가 다르다고 해서
혹여 여러분 내 피부처의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 외면했습니까? 아내 눈치를 보며 남편 눈치 보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이 천류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장성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서 연락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엮어주신 이 연합의 관계를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한몸됨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공유, 참된 참여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